오늘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 수원 삼성 오늘 101번째 슈퍼매치에서 3대1의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수원이 서울을 상대로 2015년 6월 27일 0대0 무승부 이후에 약 5년 5개월 만에 18경기 무승을 끊고 귀중한 승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골TV와 함께하는 위클리 K리그 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23라운드 경기도 알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없네요, 계속. 웃기지 말아주세요. 아니, 오늘은 또 나올 것 같아서 은근 또 기대가 되네. 23라운드 경기 결과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파이널 라운드 첫 경기, 23라운드 경기 결과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유난히 진짜 해트트릭이 많이 나왔던 경기였어요. 네, 해트트릭이. 네. 이렇게 쉬운 거였나? 네. 그 6경기에서 총 25골이 터졌는데, 네. 해트트릭을 모두 3명의 선수가, 네, 기록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다 외국인 선수네요. 네. 네. 멀티골을 넣은 선수도 국내 선수도 있었고. 아, 그쵸. 네, 그러면서 어쨌든 골 폭주기. 네. 한 경기당 한 4골 이상이 터졌네요. 네, 맞아요. 많이 터졌던 경기였는데, 첫 번째 경기, 저희가 이제 세 경기를 직접 취재를 갔던 세 경기를 중심으로 리뷰를 해볼 텐데, 가장 먼저 슈퍼매치를 살펴봐야겠죠. 사실 슈퍼매치가 거의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열려가지고, 아, 네, 눈을 씻고 다시 봤어요. 또 슈퍼매치라고? 했는데 5년 5개월 만에, 아, 수원이 승리했어요. 이야. 참 수원이 드디어. 네. 저쪽 5년 5개월이면은 거의 포기할 법하거든요. 아니, 2001 되잖아요. 거의 2000 몇백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어쨌든 상승세를 최근에 탔잖아요, 홈팀 수원이. 네. 네, 그런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3대1로 완승을 거뒀고요. 태가트 선수가 세트트릭을 하면서, 네, 이제 박주영이 한 골을 만회한. 네. 뭐 만회도 아니고 사실 동점골로 분위기 좀, 네, 타려고 하다가, 예, 네, 좀 패배를 했죠. 어쨌든. 근데, 네, 세트트릭 넣은 세 명의 외국인 선수가 모두 꿀TV 유지 K리거 저랑 만났잖아요. 이야, 또 참 소름이 돋네요. 이런 또, 네, 이, 빨리 섭외 하, 그, 네, 해트트릭 하고 싶어 해달라고 연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네, 박주영 선수는 인터뷰를 안 했기 때문에 한 골에 머물렀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은 사실 이날 분위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 네, 목요일 날 이제 저기 김호영 감독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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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을 떠났고, 네, 이제 박혁순 코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행의 대행격인데, 네, 이제 팀을 이끌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박혁순 코치가 있고, 그다음 이정열 코치, 네, 김준규 코치가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경험이랑 뭐 나이가 사실 이제 박혁순 코치가 제일 많기 때문에 감독 대행의 자리로 올라와서 이제 팀을 이끌었고요. 그러나 이제 역시나 벤치의 리더십 부재와 이제 뒤숭숭한 팀 분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서울은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령탑의 부재와 사령탑이 새로 바뀌고 뭔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수선했다 이거죠 뭐. 어수선했군요. 네. 그 틈을 타서 타가트 선수가 또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타가트의 해트트릭 정말 오랜만에, 네, 멀티골 이상을 터트린 것 같아요. 네, 지금 올 시즌 5골에 머물렀거든요, 타가트, 네, 선수가. 지난 시즌 득점왕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날은 해트트릭을 터뜨리면서 이제 8골까지 올라왔고 팀 승리에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부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 뇌피셜로는 네, 알티메 뇌피셜. 이제 박근호 감독이 부임을 했잖아요. 네. 근데 박근호 감독은 이제 수원의 굉장히 이제 전성기 때, 네, 그 팀을 대표하는 스트라이커였어요. 네. 아, 그죠, 옷깃 세레모니. 네. 그건 약간 어깨뿡 팍.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까지도 지내면서 굉장히 이제 스트라이커로 유명세를 떨쳤는데, 그런 스트라이커 출신 박건하 감독이 부임한 다음에 타가트에게 뭔가 이제 문전에서의 그런 기술적인 움직임, 네, 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이제 동기부여, 네, 같은 정신적인, 심리적인 측면까지도 뭔가 조언을 해주지 않았을까. 오. 거기에 이제 또 우리 시간도 충분히 줄 테니 뭐 부담없이 한번, 네, 해봐라, 뭐 이런 걸 해주지 않았을까 나는 개인적인 뇌피셜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박건하 감독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고요. 박건하 감독이 실제로는, 오피셜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 뇌피셜 말고 오피셜은요. 네. 일단 그 경기 전에 선수들에게 수원 정신을 잘 살려서 반드시, 네, 승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선수들이 경기전에서 잘 응해줬고 그 후원 정신이 뭐냐 봤더니 이제 좀 원팀으로 네, 끈끈함 끈끈하게 뭐 좀 힘을 내자 이런 거였고 처음 부임했을 때 이제 팀에 좀 힘이 없다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열심히는 하는데 이제 경기장에서는 한 팀이 되지 못했고 네.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던 걸 보고 뭔가 이제 원팀이라는 이제 후원 정신을 네. 계속 좀 주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메가리가 생긴 것 아, 그렇죠. 같은 느낌인데 반면 박혁순 감독 대행은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네, 뭐 사실 전혀 예상치 못하게 팀을 이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기자회견도 처음이었을 테고 사실 그렇네요. 그렇죠. 슈퍼매치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도 저희 이명수 기자 비롯해서 많은 기자들이 또 갔을 테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을 테고 네, 많았을 테고 네. 그래서 일단 뭐 결과를 얻지 못해 죄송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24일이었죠. 목요일까지 김호영 감독 대행이 전술을 준비를 했다. 네. 뭐 전술이나 전략을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팀을 떠났고 뭐 그래서 그 준비된 전술대로 경기에 나섰는데 김남춘 선수의 이제 전반전 부상 그리고 이제 이른 선제 실점으로 차질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경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서울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참 관심이 가네요. 여러모로. 네. 참 오랜만에 승리를 거둔 수원인데 또 오랜만에 알팀의 추억은 방울방울 만나봐야겠죠. 네, 제가 이제 경기를 보면서 갑자기 뭔가 딱 오버랩되는 그런 이렇게?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런 걸 좀 캐치해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 전반 20분 밖에 없는 거. 아, 그런가요? 근데 진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똑같았어요. 전반 28분이었습니다. 박주영 선수가 이제 우측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주는데 네. 그리고 이제 한승진 선수가 머리를 받아 넣으려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바로 2010년인가 그 맨유의 박지성 선수가 네. 리버풀과의 이제 홈 경기에서 그 네. 대런 플래처 선수였을 거예요. 크로스가. 네, 네. 그 크로스를 이제 넘어지면서 다이빙 헤딩을 하고 네. 득점을 성공시키고 머리에 좀 누가 좀 피를 흘리면서 막 셀레브레이션을 막 맨유 엠블렘을 쳤던 그 골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너무 똑같았어요 이게. 왜냐면은 분명히 이제 그 크로스하는 선수들 옆에 이제 네. 오버래핑 가서 올라가는 선수가 있었고 그걸 이제 패스를 안 주고 네. 그 크로스했던 선수가 이제 자기가 크로스를 올렸는데 네. 그 발바닥으로 한번 앞으로 뽕 이제 드리블 발바닥 발바닥을 사용해서 공을 앞으로 한번 좀 밀어놓고. 코스를 올린 거를 또 문전수에도 하는 박지성이 한순인 거죠, 그러니까. 네. 박주영은 대런 플래처고. 네. 어쨌든 그러면서 와 이게 너무 똑같았습니다. 진짜 소름이었어요. 거의 프리미어리그급의. 아 그렇죠. 그런 네. 장면만 연결되는 그 네, 연계되는 네. 과정만 봤을 때는 그리고 만약에 한순근 선수가 그걸 넣었다면 네. 그게 이제 계속 이제 그 뭐냐 회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분명히 커뮤니티 같은 데서 나왔을 것 같아요. 골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안 된 거지. 네. 제 말 믿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010년, 10년 전. 어머님, 저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십시오. 안 똑같으면 안 똑같다고 해도 돼요. 네이버 댓글이 폐지돼서. 유튜브에. 유튜브에. 네.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드디어 나은이가 또 팀장님 따님도 아, 제인이요? 네. 나은이랑 제인이가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이후로 네. 처음으로 수원이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직접 그쵸. 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네. 장면이 연출이 됐어요.